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세기 신학, 드디어 칼바르트. 예, 20세기 신학을 어떻게 보면 이제 열어 젖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할수 있는 칼바르트를 다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20세기 신학의 이 책을 이제 읽어가면서 저도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건데, 칼바르트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서적을 뭐 이제 깊이 있게는 안 읽었어도 뭐 여러 어떤 그 개설서, 해설서 이런 것도 좀 읽어봤었거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느 정도 좀더 예전보다는 더 많이 알게 됐지만, 워낙 여러분 원래 이 신학적인 이 논쟁 자체가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제가 잘못하다가 이 고래 싸움에 정말 새우등 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굳이 저제 장점이라면 사실은 뭐겁 없이 아마추어가 그래도 이게 마음껏 띄워놓을 수 있는 나름대로 어쨌든 그런 방송, 이제 그런 어떤 팟캐스트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이 신학 쪽 부분은 뭐 어느 거 하나 사실 제가 뭐 전공한 것도 아니지만 유독 그래 이것도 잘못했다가 진짜 많은 이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참 많이 욕먹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어또 저를 또 지지해 주시고 저를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저의 이런 아마추어리즘, 예, 그냥 모르지만 내뱉는 아마 이런 나름대로 제 용기라면 용기랄까, 이런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욕심을 갖고 용기를 갖고 오늘 수업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19세기의 어떤 신학의 흐름을 이제 다뤄봤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죠. 슐라이어 마흐와 리츠까지 해서 정리가 됐는데, 지금 이제 뒤에 칠판을 보시면 제가 일부러 해서 카메라 앵글 이렇게 잡아놓은 게 이쪽도 나름 칠판으로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이 이제 그 이제 양극단이죠. 사실 지난 시간에도 계속 요걸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이쪽 편에는 우리가 보통 이 정통 신학이라고 부르는, 보통 보수주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이제 뭐 루터 어떤 칼뱅의 어떤 계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뭐 장로교를 믿으신다, 장로교의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그리고 장로회 안에서도 특히나 여러분 뭐 통합과 합동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다음에 합동 측 교회시라면 더더욱이 이쪽 신학을 중심으로 교회를 다니셨다고 보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로 치면은 이 얘기도 나중에 뭐랄까 좀 지나가는 짧은 수업으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신학교에 나름대로 이런 계보 같은 게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은 짧게나마 한 10분짜리로 정리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겠네요. 사실은 이제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다잘 알고 계시는데, 말 그대로 이제 저처럼 일반 평신도 분들은 사실 그런 거를 전혀 모른 채로 사실은 보통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공부하다 보면, 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리를 중심으로 가르치는구나.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다른 교회나 다른 교파 갔을 때, 여기는 교회 예배형식이 왜 이러지? 또 여기는 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설교를 하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어떤 교리적 차이에 의해서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한번 파악해 두시는 것도 사실은 뭐 교회를 다니실 때도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하는 것보다 좀 이제 어느 정도 그 흐름을 알고 나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 물론 잠깐만 이제 다시 19세기 신학에 대한 정의를 좀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이쪽이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이 자유주의 계열이요. 우리가 보통 자유주의 신학이다라고 할때그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인 슐라이어 마흐와 그 이후에 그것을 이제 나름대로 집대성한 리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할 때도 우리가 지난주에 정통 신학과 우리 자연주의, 계몽주의, 진보, 과학, 낙관 이제 그 시대적인 어떤 흐름, 자연주의 신학의 어떤 흐름 그 사이에서 사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중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림을 이렇게 쫙 그려놓으면 어때요? 네, 실제로 보시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제 위치하는 칼바르트. 자, 사실 이 칼바르트의 위치를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자유주의 신학은 그쵸. 이쪽 계열의 얘가 그러니까 이쪽 계열에서 보면 당연히 이쪽은 엄청난 보이지 않는 벽이 크게 있는 거죠. 단순 거리 차이가 아니다. 어마어마한 거리 차이가 사실은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이 자유주의 신학과 이 정통 신학의 그 사이점에서 칼바르트가 과연 어떤 신학적 체계를 만들어냈는지 이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극단에는 물론 계속 이제 요
이제 과학주의죠, 일종의. 이제 과학의 자연 안에서의 자연신학을 추구하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언급도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어떤 이 비판점들을 칼바르트가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오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와의 관계보다 오늘은 이 칼바르트와 자연주의 신학의 이 차이가 훨씬 더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마무리 쪽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이 칼바르트는 또 정통 신학이죠, 보수주의 신학에서 굉장히 또 비판을 하는 당사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부분이 또 못마땅하고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짤막하게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은 즉 노트북을 안 갖고 와가지고 계속 제 머리가 여기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마우스를 돌려야 되거든요. 자, 일단 그 슐라이어마우와 리츠리 여러 자친 자유주의 신학의 특성을 몇개 살펴보시면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역사적 비판적 방법, 역사비평이란 방법론을 들여왔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비판적 방법과 그 연구 결과들을 수용했다라는 거. 또두 번째는 이 교의학적 전통 교회의 어떤 교의학적인 그리스도론의 교의학적 전통을 상대주의로 바꿨다라는 거.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야. 보통 여기 보수주의 신학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거죠. 변하지 않는 어떤 이제 그 교리에 대한 것들을 정립을 해냈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상대화시켰다. 즉 시대성이죠. 시대마다 신학자들이 그 어떤 해석에 대한 어떤 다양성, 상대성을 용인했던 거죠. 이게 아마 가장 자유주의 신학의 큰 특성 중에 하나죠. 그리고 기독교 자체를 우리가 칸트의 윤리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도 되게 윤리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 윤리의 강조가 강하다. 여기는 윤리 자체를 강조한다기보다는 뭐예요? 이건 믿음이거든요. 전적 은혜고 믿음이기 때문에 윤리는 그냥 그것의 자연스러운 어떤 열매로서 변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수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윤리를 절대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윤리 자체를 중시하는데, 이 교리, 하나님을 알고 이 신앙 안에 어떤 틀 안에서는 윤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열매로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게 어떤 구원의 조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 기독교의 윤리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같이 연결된 거죠. 대부분 이 당시 시대의 낙관성이 있어요. 이 과학이 모든 것을 다 거대한 시대적 변화를 이끌어 왔잖아요. 그죠? 수학과 과학의 인간 이성에 대한 이 낙관론이 이 자유주의 신학 안에도 있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 기독교 종교를 그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의식과 조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 당시 시대적 문화성이 매우 밀접하게 들어가 있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죠. 알겠죠? 이 특성.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당시 시대적인 윤리, 문화 이런 거 중시하고, 그리고 가치론적으로는 뭔가 되게 상대적인 거, 그렇죠? 언제든 변화 가능한 신학자의 역할들이 사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기존이었던 이 교의학적 측면에 대한 것을 변형시켰다라는 게 가장 자유주의 신학의 큰 특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슐라이마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감정에 대한 것도 강조하긴 했었지만, 자 그럼 오늘 보는 이제 이칼 바르트는 이런 신학적 분위기 속에서 당연히 칼바르트도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젊었을 때의 칼바르트도 결국은 이 리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쪽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초의 칼바르트는 사실 칼바르트도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두 개의 그 변화의 그 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그 독일과 그 스위스 경계선에서 자펜빌이라는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 실제 목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칼바르트는 직접 본인이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봤더니, 본인이 배웠던 자유주의 신학이 설교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뭐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자유주의 신학이 실제 어쨌든 이 성도들의 삶에 설교의 메시지로 전파될 때 어쨌든 큰 효과성이 없었고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게 하나의 원인으로 나오긴 합니다. 변화의 원인으로. 근데 이제 두 번째 게 특히 큽니다.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 그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1914년이 세계 1차 대전입니다. 14년부터 19년까지 1차 대전이 벌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한국에서도 영향을 받죠. 1919년이 여러분 3.1운동이잖아요. 3.1운동이 그냥 벌어진 게 아니라 1919년에 어쨌든 미국이 승전국이 되면서 이제 강자로 떠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식민국가였던 나라들이 자극받아가지고 일어났던 독립운동이죠. 그래서 그때 1919년이 한국의 3.1운동과 연결이 되는데 오늘은 뭐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은 이렇게 식민사회, 일본의 식민지 시대였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칼바르트는 이 전쟁이 시작될 때쯤 1914년에 결국은 이 독일 황제라고 하는 독일 제국이죠.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죠? 독일 황제 비헬름 2세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전쟁을 시작하고 당시에는 결국 세계 1차 대전도 일종의 다들 이제 이게 결국은 영토 전쟁이고 그죠? 인류 사회가 어쨌든 거대 비극이에요, 여러분. 세계 대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드디어 근대의 이 낙관론이 무너지는 기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인간의 탐욕이 점철된 전쟁인데 이 전쟁에 놀랍게도 칼바르트의 스승들, 칼바르트가 존경했던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모조리 사인을 하는 거죠. 지지 서명. 예, 전쟁에 대한 지지 서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충격받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나라에 대한 것 그리고 뭐 우리 기독교 어떤 신앙에 대한 것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뭐 이런 걸 고민하는 게 기독교인일 텐데 정작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 침략은 사실상 거대한 전쟁의 살상을 갖고 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용인하는 어쨌든 성명서가 되는 셈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존경했던 이 스승들이 대부분 이 서명을 하게 되는 거죠. 전쟁에 동의하는, 전쟁을 지지하는. 이 안에서 이제 칼바르트는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의 정내미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르트가 집필했던 그 유명한 책이 바로 로마서죠. 로마서 강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칼바르트의 로마서 강해는 정말로 이제 명저로서 우리나라에도 이미 번역이 되어 있고 저도 그 처음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책을 사다가 한 7년 전인가 그때 한번 일주일 정도 거의 여러분 그책한권 하루에 한 7시간씩 읽으니까 어떻게 다 읽긴 읽었었어요. 무슨 정신으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어려웠고 어려웠지만 그냥 진짜 좀 그냥 몰입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칼바르트 로마서 강해는 그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이 매력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매력이 있는 문체랄까요? 이게 약간 그래서 이 독일 신학의 어떤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끌어당기는 매력 같은 게 있는데 읽어보시면 느낌이 와요. 특히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변증법적 신학이다, 뭐 위기의 신학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그 변증법이 무엇인지 솔직히 이제 읽어보면 느낌으로 더 와닿아요. 어떤 이론적인 거라기보다도 더 읽는 문체 속에서 와닿긴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 로마서 강해는 그래서 이 로마서 강해가 집필됨으로써 자유주의 신학에 어쨌든 그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큰 영향을 줘요. 이제 신학계의 흐름을 이제 뒤바꾸는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로마서 강해가 쓰여진 이1900 아마 이게 19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가 아예 그 뭐랄까 19세기 신학과 20세기 신학을 구분짓는 경계선으로 실제로 이제 신학계에서도 어느 정도 구분짓는 그 기준으로 잡곤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칼바르트 이전과 칼바르트 이후로 신학의 역사가 나눠진다고 볼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명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르트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여기서도 이제 잠깐 제가 좀 밑을 봐야 되네요. 시각이. 제가 지금 참고로 여기 제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책은 20세기 신학이 아니에요. 20세기 신학은 제가 밑에 정리해 놨고 이거는 제가 이제 부가적으로 더좀더잘 알기 위해서 여기 보면 김균진 교수님이라고 이제 연대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신 그리고 독일의 튜빙겐 대학에서 이제 신학 박사를 따셨네요. 그래서 20세기 신학 사상이라는 책에서도 이 바르트 편이 꽤 두껍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좀 보강할 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칼바르트는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전적 은혜.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 타자라고 합시다. 전적 타자가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에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어떤 윤리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인간 안에서 드러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내재성을 지금 얘기했었잖아요. 19세기 신학의 핵심은 내재성이다. 신이 오히려 이 자연 안에 깃들여 있고 우리 인간의 문화 안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이었죠. 그러니까 그거 오늘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런 문화 안에 깃들여 있고 우리 시대와 우리 인간의 삶 안에 들어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르트의 하나님은 전적 타자입니다. 절대적 타자. 그러니까 정말 우리랑 아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자. 인간이 여기 있다라면 우리 이 피조물의 인간과는 전혀 다른 이런 수직적 계열이 되는 거죠. 이쪽이 끊어진다고 할까? 전적 타자고 인간은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이게 로마서 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뭐 여러 가지 부분들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이 전적 타자로서의 하나님과 전적으로 다른 우리 인간과의 이 질적 차이, 질적 차이죠.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양쪽 차이가 아니라 그냥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참고해야 될게 누구냐면 키에르 케고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그가 그 칼바르트보다 한 세대 이전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워낙 좀 빨리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제 같이 만날 시기적으로 만날 일은 없었고 당연히 이제 덴마크 사람이니까 더더욱이 뭐 겹칠 일은 없었겠지만 이 키에르 케고르는 철학자이지만 그러면서도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는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근데 키에르 케고르의 실존주의라는 것은 왜그 동시대에 어쨌든 니체라는 실존주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니체가 무신론적 실존주의라면 이 키에르 케고르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철학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어떻게 보면 캐릭터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 키에르 케고르가 했던 그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적 차이에 대한 얘기가 실제로 그대로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신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여기선 도약이 중요해요. 믿음의 도약. 그러니까 키에르 케고르 같은 경우에 그 여기 오늘 뭐 이런 책에서는 잘안 나오죠. 이제 키에르 케고르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조금 들춰봤을 때는 일종의 어떤 3단계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심미적인 미를 중시하고 쾌락을 중시하는 심미적 단계에서 우리는 어떤 윤리적 단계로 그러니까 이행해 가는데 그게 단순히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도약인 거예요. 도약,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윤리적 단계로 뛰어넘는다면, 근데 윤리적 단계 안에서도 결국 우리는 어떤 이 법적 관계 안에서 한계를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윤리적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신앙의 기사가 될수 있는가.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결국 우리가 이제 믿음의 도약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약을 통해서 우리는 신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신 앞에선 단독자의 개념으로서 어떤 그 이전의 해결 중심의 어떤 전체론적인 철학 있잖아요. 보편적이고 전체론적이고 거대 정신이거든요. 헤겔의 절대 정신은 이 모든 이 인간사를 어떻게 보면 이 절대 정신인 신이 어떤 목적으로 끌고 가는 어떤 거대 담론의 철학이었다라면 키에르 케고르는 그런 헤겔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신 앞에 선 나, 신 앞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현존하는 나, 이 실존에 대한 개념을 중시했던 게 바로 키에르 케고르입니다. 그래서 이 키에르 케고르의 사상이 결국 나중에 뭐 그 야스퍼스 같은 뭐 철학자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신학계에서도 결국은요 특히 칼바르트랑 나중에 우리의 이제 이책 마지막에서 나오는 보네포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둘 필요가 있고 특히 그 변증법적 신학이라고 할때그 칼바르트의 변증법적 신학은 그래서 이제 헤겔의 변증법이 아니라 키에르 케고르의 변증법이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이제 신학자분들께서도 많이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원래 근데 변증법이라는 게 딱 요거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 헤겔의 변증법이라는 건 정립과 반정립이 서로 모순돼서 싸울 때요 상태에서 결국은 어떤 종합을 이뤄내는 거거든요. 종합이에요, 종합. 그러니까 뭔가 갈등 단계에서 모순적인데 그 모순이 외화됐다가 다시 종합으로 넘어가는 방식이 헤겔의 변증법이라면 이 키에르 케고르의 일종의 변증법이라는 건 키에르 케고르의 또책 중에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런 게 있거든요. 결국은
이 정과 반에 대해서 이게 철저하게 모순된 거잖아요. 모순된 이 투쟁적 관계가 사실 동시에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결국 이 모순적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정이기도 하지만 반정립이기도 한.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그 바르트의 얘기들을 보면 실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신은 수목의 씨지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한 이런 변증법. 그러니까 모순이 동시적으로 어떤 질적 도약을 통해서 뭔가 확장해서 나가는 거지, 헤겔식으로 뭔가 합쳐지고 종합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순 그 자체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개념을 변증법적인 어떤 방식으로 키에르케고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스타일을 사실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바르트의 이 로마서 관계를 보다 보면 실제로 그런 이중적, 우리가 보기에니까 논리학자들은 싫어할 수 있어요. 논리학적으로 모순인데 그걸 매우 당연하게끔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증법적인 긴장 속에서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깊이 받았으나, 그죠? 결국은 넘어가게 됐다는 얘기까지 제가 했죠. 자, 그리고 이제는 바르트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아래로부터의 신학이었죠. 인간이니까. 인간에서 신으로 올라가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로마서 강에서부터는 위에서부터의 신학이 되는 거죠. 전적 타자인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게 그 일방성이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은혜거든요.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뭐 하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사실상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정도. 그 정도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로마서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신학적 관점도 하나님의 전적 타자성에서 인간과의 화해와 만남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면서 변화를 꾀하게 된다.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자, 자리가 없으니까 로마서 강해가 결국은 바르트가 젊었을 때 결국은 이 자유주의의 놀이터에 던져진 폭탄이라면, 로마서 강해에서 나중에 이제 바르트의 가장 큰 주저가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교의학이거든요. 이건 뭐 엄청 두꺼워요. 저는 읽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교의학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거의 십몇 년에 걸쳐서 죽을 때까지 이제 집필을 하는데, 교회 교의학의 이 책으로 넘어가면서 바르트의 신학도 변화를 좀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는 그래서 오늘 세세한 거는 뭐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제가 세세하게 잘 알지도 못하지만 간단하게만 본다라면, 그러니까 바르트의 매력은 뭐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엄청나게 강하고, 그리고 시대적인 조류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성 속에서 결국은 바르트는 진정한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와 다르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 윤리 안에서 읽혀지는 하나님이라면, 또 어떤 식으로 보면은 범신론의 위험성도 있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가능성까지 열리기 때문에, 당연히 저 보수주의 신학에서는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학을 땡길 정도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냥 날라리 뽕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바르트가 오히려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잡아준 거죠. 야, 너희 이렇게 놀면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전적 타자고 절대적인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오히려 이 어마어마한 질적 차이를 연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도약이 필요한 거예요. 키에르케고르식의 어떤 믿음의 도약 같은 거, 질적 차이를 넘어서는 어떤 변증법적인 어떤 서술이 아니고서는 이거를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얘기를 안 드렸는데, 바르트를 그래서 우리는 신정통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여기 중간에다가 바르트를 써놓은 거예요. 신정통주의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통신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정통신학이 결국은 어떻게 됐죠? 요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으로 인해서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고, 그 상태에서 결국은 칼바르트는 다시 이 정통주의의 몇몇 교리들을 정확하게 살려냄으로써, 그러면서 다시 정통주의의 어떤 부활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칼바르트 자체는 자유주의 신학에 있어서는 매우 큰 정적이 되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으로 기울였던 아래로부터의 신학을 위로부터의 신학으로 완전히 뒤집는 과정이 로마서 강해고. 자,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좀 나이가 좀 들고, 나이가 들어서만이 아닐 거예요. 제가 보기엔 시대적 흐름도 있었을 텐데, 일단 당시 상황이 워낙 자유주의에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말로 파격적인 공격이 필요하겠죠. 그 공격을 위해서 전적 타자론을 얘기했다라면,
결과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자신의 이제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교회 교육학으로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나름의 어떤 그 연관성, 관계죠, 관계. 그 교회 교회학에서 실제로 그 4분과 4부의 화해론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화해, 만남,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열리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화해를 여기 자유주의와 그럼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정도가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전히 전적타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인간에게 그 사랑을 또 베푸시고 관심을 보여주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교회 교회학 이 논영까지 연결이 된다. 그런 변화를 좀 겪는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심플하게 하면 여러분 여기서 끝내도 돼요. 그래서 아바르트의 의미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제가 이제 책을 읽고 정리한 게 아까워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봐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나와요. 중세 신학자 캔터베리 안셈이라고 있대요. 중세 신학자 캔터베리 안셈에 대한 연구서인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교회 교육학 이전에 먼저 썼던 건데 어쨌든 그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에서 이제 큰 변화를 겪은 거예요. 기독교 신학은 이제 객관적이고 냉정한 과학이 될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객관적 자기 계시는 은혜와 믿음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정리하였다. 즉, 신학적 해답을 찾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신앙적 삶이며 성경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 있다. 이제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로마서 광해 시절에서는 우리가 신에 대한 어떤 이해나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없는데 이제는 그 안셈에 대한 어떤 이제 이그 저서 해설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교회학으로 가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교회학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인간 사이에 일종의 유비를 설정하고 계신다고 전제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아까 이게 전적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정말 깊은 골이 파여져 있는데 이 골을 누가 메꾼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러분 바르트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이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엄청난 크게 파인 이 홈,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이 질적 차이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결국 우리와 맞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것을 하나의 이제 유비로 본다. 일종의 유비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존재의 유비가 아니라 신앙의 유비고 믿음의 유비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너무 깊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뭐 신학 공부하는 것까지는 아니니까 그 깊이까지 가면 그렇죠. 어차피 여러분 유비라는 게 뭐예요? 보통 문학에서 얘기하는 유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물질이 두 사물이 어떤 공통점이 있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깔아 놓는다라면 하나의 특성 있죠. 그 하나의 특성이 뭔가 드러났어. 그러면 그 하나의 특성을 갖고 여기 B의 특성까지 A의 특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얘를 통해서 야 얘랑 얘랑 원래 공통적인 분모가 있으니까 얘가 이러면 얘도 이러겠네. 이게 유비예요. 그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유비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금 왜 유비란 말을 썼겠어요? 원래는 존재론적 유비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나 뭐 이전부터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 어떤 우리 하나님 창조하신 이 자연이죠. 그러니까 이 자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역으로 신의 모습들을 어느 정도 이제 유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 왔었는데 바르트 입장에서는 그렇게 존재론적 유비를 했을 때 오히려 이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했던 자기 입장에서 되려 이런 뭐랄까 우리 인간의 삶의 어떤 문화나 어떤 자연주의나 이런 것 안에서의 또 다른 유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 바르트의 유비는 그래서 존재론적 유비가 아니라 오히려 약간 상징적인 신앙적인 그런 유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 시점이 너무 많이 내려가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 인간 안에는 일단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 인간 안에는 없다. 오직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자,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서 그것을 은혜로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연결성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전적인 차이가 있다. 질적 차이가 있고 그것을 로마서 강의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어떤 그 메꿀 수 없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더라면 이제 이것이 후반부의 어떤 칼바르트로 갈수록 이 메꿔져가는 방식은 존재의 유비가 아니라 어떤 신앙의 유비를 통해서 알수 있게 되는데 무엇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거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그 동시성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를 이제 메꿔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되죠. 근데 이제 이거조차도 우리가 간절히 바래서가 아니에요. 이런 거가 상관이 없어요. 인간이 뭐 간절히 바라거나 인간의 어떤 욕망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은혜로 인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입증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진리는 입증하려는 순간이 우상숭배의 가능성이다라고까지 그래서 이제 바르트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르트에 대한 표현을 몇 가지 좀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가 지금 워낙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30분이나 지났는데 굉장히 지금 버벅버벅 되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에게 과연 이해를 도와주고 있는 건지 여러분의 머리를 더 복잡하게 하고 있는 건지 매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일단은 제 노트북 말고 여기 김균진 교수님의 또 책에도 몇개 이제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몇 가지 특성을 좀 얘기해 보죠. 바르트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정리 의견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은 바르트는 정통주의 변증법적 신학이라고 불렸는데 그래서 이제 특성이 몇개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타자성의 재발견을 했다라는 거. 전적 타자다, 그죠? 전적인 타자고 여기 줄까요? 자, 전적 타자에 대한 절대적 타자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그래도 다시 살려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계시된 하나님은 곧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이게 변증법적 표현이에요. 그죠? 계시된 하나님. 그 뭔가 우리에게 계시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그 개념 속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계속 제가 강조했던 거고. 두 번째, 그래서 인간과 이 세계로부터 출발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모든 인간적 노력을 거부한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위로부터의 신학이라고 표현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이겠죠. 아래로부터 할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런 표현도 있네요. 그래서 바르트의 신학에서 종교는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평상시 말하는 종교 있죠. 꼭 기독교 말고.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다?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인간적 노력의 산물로서 종교라는 것 자체가 곧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립된 죽음의 선을 넘어가며 인간의 신격화고 하나님의 인간화다. 그렇죠? 이런 표현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르트의 표현에 인간의 신격화, 하나님의 인간화, 그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특징, 하나님의 이르는 길은 그래서 뭐밖에 없다? 아까처럼 위로부터 수직적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이에 대한 믿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계시,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이제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을 되게 강조해요. 그거 원래 솔라 피데 뭐 이런 예전에 어떤 정통주의 어떤 신학에 대한 요소들을 실제로 바르트가 굉장히 많이 살렸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정통주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신학 속에 숨어 있는 인간학에 대한 비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극단적 부인이요 지향이다. 이거는 이제 불투만이 했던 얘기네요. 그리고 19세기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과 인간, 세계, 문화의 연속성을 추구한 나머지 십자가의 역설적 성격을 상실했다라고 비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인간학에 대한 비판했다라는 거. 다섯 번째, 문화 개신교주의에 대한 비판. 당연히 아까 이 자유주의의 특성을 다 비판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 개신교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여섯 번째,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를 변증법적 관계로 파악했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키에르케고르적 역설이 여기서 존재합니다. 키에르케고르적 변증법적 관계가 여기에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바르트에게 있어서 또이 말씀의 신학이라는 게또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거는 이제 또 제가 정리한 거를 통해서 신학적 방법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르트의 신학적 방법. 일단 자연주의 신학에 대한 전적 거부를 했다. 예, 여기죠, 여기. 자연주의 신학. 그러니까 전적인 거부다. 이거 정말 여러분 그 매우 싫어했던 것 같아요. 바르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을 뗄 정도로 싫어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이게 바르트의 또 바르트 신학의 한계가 되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질적 차이를 만들어내 버리면서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그러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이 정도까지 돼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라면, 여기 안에 아무것도 신의 의미가 없다라면 이건 여기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느 곳에도 있지 않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래서 바르트는 오직 이 말씀주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그분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주권적인 자유와 은혜 안에서 자신을 인간 역사 안에 계시했고, 그죠? 여기서 하나님은 그래서 되게 바르트가 그랬던 하나님의 모습은 자유와 사랑이거든요. 이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또 자유로우신 분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이 의미죠. 하나님에게도 자유가 있다. 그래서 그의 주권적인 자유와 은혜 안에서 자신을 인간 역사 안에서 계시했다. 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 역사 안에 계시했다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방법이 그거밖에 없죠. 자신을 알수 있는 기적을 가능케 했다. 즉 역사 안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죠. 하나님이 계시된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기에 다른 어떤 것이나 이 정보 지식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주의적인 무슨 과학과 이런 거를 막 후협한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신앙의 증거는 고백이자 선포다. 그리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기계시적 진리라고 믿는 믿음은 그 스스로 진실성을 입증하는데 이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바르트의 이 신학은 정말 우리가 보통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신학다운 신학일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바르트 이전의 신학은 뭐예요? 다 결국은 기존의 어떻든 과학적 지식이나 뭐 철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자꾸 이제 입증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신존재를 입증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응용이었다라면 사실 바르트는 좀 심플하게 얘기하는 셈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걸로 우리가 신을 알 수는 없다. 신을 알수 있는 방법은 신의 전적 은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는 수밖에 없다. 굉장히 이 정통주의 신학과 아주 닮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롯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왜냐면 저 보세요. 과학, 철학, 뭐가 있죠 또? 뭐 경제학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학문 공부들 하잖아요. 웬만한 학문들은 대상이라는 게 정확하게 있거든요. 근데 신학이라는 것은 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정작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학문의 위치에서도 굉장히 독특하단 말이에요, 신학이라는 게. 그랬을 때 바르트는 그거를 자꾸 우리가 이성으로 막 여차부터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의 그 믿음 아니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다시 이제 그 믿음이 오롯이 이제 그 어떤 우리의 어떤 관념의 신앙이 아니라 어쨌든 그 계시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이 자연주의 신학을 극히 싫어했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리고 그의 신학적 방법에 그래서 하나의 말씀과 성경이라는 게 얘기 나오는데 바르트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학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르트 하면 또 중요한 게이 말씀의 신학이다. 말씀을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이걸 처음 봤을 때 헷갈리면 바르트가 말씀을 중요한다는 건 성경을 중시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일단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계시 그 자체와 그죠? 그러니까 말씀은 첫 번째 그냥 예수 그 자체예요. 이 계시된 예수의 삶, 예수의 어떤 메시지, 그죠? 예수의 어떤 이 상징, 모든 것들. 요게 예수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되고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바르트에게 있어서도요.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의 여러분 신학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이죠. 성경책, 그 말씀. 세 번째는 여러분 성경을 바탕으로 어때요? 실제로 설교하잖아요. 설교.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르트가 보기에는 셋다이 말씀은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셋다 중요하고 물론 그 근원은 물론 예수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행적과 예수님의 어떤 그 계시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설교까지 세 개가 나왔고, 결국 여기서 이제 좀 논쟁점이 생겨요. 근데 이 성경에 대해서 특히 이 부분, 얘는 논쟁점. 어떤 논쟁이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바르트는요, 이 성경을 이제 이쪽 정통주의 신학에서 대체 그러면 바르트를 왜 공격할까? 왜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칼바르트를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심지어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그 한국 그 신학교 중에 가장 이제 이 보수주의 신학에서도 또 유명하고 또 나름 그래도 개신교 쪽에서는 또그 굉장히 또 공부를 많이 하는 학교긴 해요. 그래서 여기 총신대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총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칼바르트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장로의 신학교여도 그왜 저쪽 저 서울에 있는 여러분 아차산역에 있는 그 장신대 있어요. 장로의 신학대라고 불리는 장신대. 그러니까 그 통합 측 신학교는 칼바르트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저는 들었는데, 정작 또이 합동 측이라고 불리는 이 총신대 쪽에서는 칼바르트를 거의 자유주의 신학자급으로 비판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장로인데도 이렇게 교리가 좀 달라요. 그 정도로 이제 바르트에게 그러면 보여진 어떤 밉보이는 부분이 뭐냐라고 할때 대표적인 게 오늘 이 성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르트가 성경을 봤을 때 바르트는 성경의 그 모든 것을 인정했다기보다는 성경 안에 있는 그 사건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성경 자체를 절대로 약하게 본건 아닌데도 이쪽 보수주의 신학 쪽에서 성경을 워낙 중시하기 때문에요, 성경의 그 1.1획도 모든 게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이게 축자 영감설이에요. 그래서 축자 영감설에 대한 것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 바르트의 입장이 뭔가 좀 의심스럽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근데 바르트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신은 이 축자 영감설에 대해서 믿는다고 말이죠. 본인은 그래도 그러니까 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에 이제 그렇다고 이 성경에 틀릴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열어놨기 때문에 혹시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감에 의해서 그래도 이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또 바르트가 인정을 하거든요. 결국 여러분 이 변증법적 신학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어요. 결국은 모순적인 건데 둘다 동시에 병치되는 것처럼 말하는 이 습성이 바르트에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나는 축자 영감설을 더 중시한다라고도 했다가, 그러면서도 이 관계 안에서 봤을 때는 하지만 성경의 그 모든 상황 있잖아요. 시대적이든 뭐든 그 모든 것들이 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적 사건,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서 성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된다. 비상의 어떤 비판의 빌미를 주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결국 성경 자체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셈이기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사건적 성격을 갖는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죠. 성경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다. 이러한 관점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양쪽의 비난을 받게 된다.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왜 비판하냐면, 자, 여기 자유주의 신학에서도 원래 항상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저 골치 아파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는 야, 너 이거 이 정도면 축자 영감설이야라고 하면서, 여기는 아예 신학 자체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시대마다 성경 자체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그 신학자들에게 어떤 자율성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니까 얘네가 보기엔 얘나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축자 영감설이네. 어우, 완전 그냥 꼴 보수구만. 이렇게 여기서 비판하는 거고, 거꾸로 이 정통주의 신학 쪽에서 봤을 땐 뭐예요?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축자 영감설을 안 믿고 있구나 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어쩌라고.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의 무오성을 여기는 강조하거든요. 성경은 틀리지 않는다. 성경 무오설. 무오.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성경 무오설에 너가 방귀 뀌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이렇게까지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 아, 이거 잠깐 그긴 했겠네요. 참. 그러나 바르트가 여기서 이제 해명을 해요. 그래서 20세기 신학의 이제 스테니 그렌츠는 바르트가 결코 고전적 정통주의에서 성경에 부여하는 지위만큼이나 너희가 그래서 그 성경을 생각하는 그만큼 바르트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나름대로 반박을 해줍니다. 그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면서도 성경의 의의를 높게 평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권적 증거인 성경은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성경의 신적 영감을 인간이 만든 가치 판단이라고 평해서는 안 된다고 바르트도 엄중히 경고를 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기적을 창출하는 도구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 교회는 순종과 순복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바르트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바르트를 오해하지 마세요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도 여러분 실제로 지금 뭐 굉장히 개혁주의 신학, 보수주의 신학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여전히 바르트의 이 성경문헌에 대해서 비판할 여지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크게 왈가왈부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이걸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그렇게 이제 디테일한 논쟁을 하고 싶어 하진 않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 흐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삼위일체적인 신학이다. 자,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도 중요합니다. 자,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이제 기독론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과 삼위일체에 대한 것, 이두 가지에 있어서 또 바르트 신학의 중심이 있다. 우리는 계속 그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이게 그 뭐랄까, 저도 여러분 장로교 출신이에요. 어릴 때부터 장로교 신학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바르트의 신학을 보다 보면요, 바르트가 왜이 정통주의 신학에서 욕 먹는 거지라고 할때 그게 잘안 보일 정도로 꽤 뭐죠? 교회 다니 이게 장로회에서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인정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요 비판점을 찾으시려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굉장히 이제 이 원칙적이거나 굉장히 날카로운 논리를 갖고 있을 때요 비판이 좀 가능해요. 하긴 뭐 오히려 그래서 보통 바르트에 대한 이 보수주의 신학에 대한 비판도요, 되려 오히려 이런 성경적 사건이나 뭐 이런 부분들 있죠. 거기서 오히려 좀 문제 삼을 수 있기는 해요. 확실히 이 독일 신학자들 흐름을 보면 우리가 보통 성경에 있는 일들 사건들을 대부분 다 그대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거나 제대로 그 믿음에 대해서 딱 선언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무오설의 입장에서는 실제 좀 디테일한 어떤 성경에 대한 해석으로 들어가다 보면 사실 이제 바르트도 비판의 어떤 대상이 될 만한 여지는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바르트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예수님 중심이다. 모든 교리의 시작과 중심, 그리고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며 그의 예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이 다시 그 불러 올라가시 올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연합, 이 모든 과정.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고 독특한 자기 계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질적 차이, 전적 타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유일한 자기 계시다. 그러니까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뭐그 다른 주체, 뭐 다른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야, 너 내려가 봐. 뭐 이런 거라기보다도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격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르트는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스스로 계시하는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할수 있는 유일한 기독교적 답변이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건 성자잖아요, 성자.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고요. 성령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시한다라는 것은 이미 자연스럽게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와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르트는 이 삼위일체 교리도 되게 중시하는데 스스로를 계시하는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할수 있는 유일한 기독교적 답변이 바로 이 삼위일체다. 그래서 계시하는 하나님과 저 계시하는 하나님 성부죠. 계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것의 효력, 이게 성령이겠죠. 그래서 모두 하나님 자신이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자신인데 또 연합체기도 하고, 연합이면서 또 동일하기도 한,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죠. 따라서 예수는 반신반인이 아니다. 예수는 반신반인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이상적인 인간도 아니다. 인격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육체 안에서도 능동적으로 임재하시며 진정한 인간 존재와 활동의 주체다. 여러분 이미 여기까지 왔을 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막 열받겠죠. 그러니까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제일 많이 부정된 게 삼위일체론이었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론은 뭐 그냥 의미가 없다거나 무시한다거나 뭐 이런 거였더라면 바르트는 정반대로 삼위일체를 제대로 딱 신앙의 어떤 정점에다가 찍어 놓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렇죠? 여기서는 막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하도 그냥 위대한 어떤 성인이랄까 뭐 이런 개념처럼 특별하긴 한데 뭐 그렇다고 신은 아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자유주의 스타일이었더라면 바르트는
이건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이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신적인 거예요. 하지만 또 역시 인간성이기도 하고 또 삼위일체도 연합체이면서도 동일성이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는 그래서 성육신에 관해서도 성육신 있죠. 예수가 결국은 예수라는 어떤 이제 인간의 어떤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었다라고 하잖아요. 성육신. 이걸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할 때 어떤 위격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바르트는 위격이란 말을 오히려 안 쓰더라고요. 위격이란 말보다 오히려 양태라는 표현을 썼는데 현대인들에게 위격이란 말은 불가피하게 어떤 인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원래 같은 말이 아닌데도 그걸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인격, 위격을 들었을 때 위격이란 말을 위격을 들었을 때 인격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바르트는 그 오해를 없애고 싶어서 양태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위격은 불가피하게 인격의 의미를 담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오직 한 인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성부의 인격, 성령의 인격 이런 식이 되니까 서로 다른 인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인격이란 건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서 자기 계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교회의 삶 내에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그래도 또 구별은 또 되어야 되니까 바르트는 예수를 하나님의 두 번째 존재 양태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 두 번째 존재 양태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변증법적 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같으면서도 또 같지 않은, 그죠? 나눠지면서도 나눠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런 생각 들어요. 좀 오히려 이런 독일 신학의 변증법적인 어떤 이런 표현법들을 보면서 오히려 되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어투랑 비슷하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 공부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실제로 논리학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참 많거든요. 논리학적으로 보면 모순인데 모순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건 진리값이 아닌데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보다 보면 오히려 굉장히 이런 모순적인 표현들이 동시적으로 많이 존재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독일 신학에서 키에르케고를 통해서 들여온 이 변증법적인 서술이라는 건 오히려 이런 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혹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되지 않나 뭐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자유로이 사랑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 제가 아까 하나님은 자유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자유와 사랑. 그죠? 바르트는 하나님을 자유로이 사랑하시는 분으로 정의하고 신적 탁월성에 있어 신적 사랑과 신적 자유를 구분했다. 자, 하나님은 자유롭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합쳐져 있죠. 하지만 좀 구분을 해보자면 신적 탁월성에 있어서는 신적 사랑이 있고 신적 자유가 있다. 이러한 구분은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을 대변하고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재성과 초월성에 대한 부분으로 서로 싸우지만 어느 정도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신적 그 사랑에 대한 것은 내재성이 뭐예요? 결국 우리 이 인간과의 관계잖아요. 그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라면 하나님의 또 자유라는 것은 되려 오히려 초월성일 수도 있다. 전적인 타자로서 하나님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안 하고 싶은 거 안 할 수 있는 그 자유잖아요. 안 할 자유.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신적 사랑과 신적 자유의 두 개의 특성.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가 동등하게 강조되어야 되고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르트는요. 둘 다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자신과 인간들 사이에 교제가 있도록,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교제할 때 쓰이는 거죠. 그가 근데 어떻게 선택했다? 자유로이 선택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오히려 매여있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유롭다. 자유롭게 선택하신 거예요. 따라서 바르트는 사랑으로서의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든 제한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한을 두지 않고 이 사랑의 자유를 강조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하며 영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하고 영원하지만 그렇다고 필연적이진 않다. 왜? 필연의 영역에는 자유가 없으니까요. 알겠죠? 그분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로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다. 자,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죠. 믿음으로 알고 있지만 하지만 설령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의 자유로 선택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름에 대한 가능성,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교제를 갖기 전에 이미 자기 안에 삼위일체로서 완전한 사랑과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강조.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뭐가 있었죠? 연합이죠. 삼위일체로서 이미 공동체가 있었고 완전한 사랑과 교제가 있고 이러할 때 범신론을 피할 수 있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진정 은혜로운 것이 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라는 게 자유가 없이 필연적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자유가 없이 필연적이라는 것은 결국 내재성이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범식론으로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진정 은혜롭지도 않다라는 거죠. 뭐 하나님이 의무로서 인간을 어차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구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님도 어떤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그런 필연성에 갇혀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원래 하나님 역할을 한 것뿐인데 뭐. 하나님은 하나님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뭐. 이게 되는 거면 우리가 감사하겠어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그래서 자유에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 전적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의 선택과 그 용서라는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할수 있는 거죠. 왜? 전적 은혜니까. 그죠? 거저주는 은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세상이 필요했다면 그의 사랑은 순수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은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 필요한 셈이 되는데 그 즉시 하나님의 신성도 그러면 사라지는 셈이다. 왜? 하나님도 세상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니까. 무언가를 필요로 하면 그거는 전능자가 아니죠. 여러분 근데 이거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세상이 필요하다. 하나님도 사랑의 대상으로서 세상이 필요하다. 헤겔이 그런 얘기 했었죠. 예. 하나님조차 절대정신은 어떤 이 세상을 필요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바르트는 바로 그런 헤겔 신학에 대해서도 결국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초월적이며 이는 그의 자유 안에서 그러합니다. 그렇죠? 절대적으로 초월적이되 자기 그 존재는 뭐 전제 조건은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강조에도 바르트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고 일시적 기분과 같은 것으로 보진 않았다. 옛다 기분. 옛다 은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옛다 이거나 먹어라 오늘 기분 좋다 이런 식으로 또 그렇다고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롭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그냥 아 오늘 이런 기분인데라고 해서 갑자기 뭐 충동적으로 뭐 이런 것까지 이게 가볍게 보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충만함은 피조적 생명의 조화를 향해 이미 기울어져 있다. 그분의 자유로운 창조 계획 안에는 인간과의 교제가 들어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또 논리학으로 막 집어 후벼파면 아니 뭐 자유롭다고 해놓고 또 기울어져 있다는 것도 무슨 소리예요라고 하면서 또 역시 비판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그렇죠? 일단 이 변증법적인 긴장 그 자체로 받아들인다면 충분히 또 납득이 됩니다. 자 마지막 또 마지막인가요? 선택의 교리 마지막이네요. 물론 여기 뭐죠? 이 제가 또 보강하는 책에서는 훨씬 더또 깊이 있는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것까지 다 다뤄야 되나 싶기도 한데.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돼. 그죠?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우리는 20세기 신학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 보죠. 알겠죠? 벌써 이미 시간은 57분이에요. 1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벌써 매우 저 때문에 또 피로해지고 있는 시간이죠. 자, 일단 선택의 교리는 뭐냐면요. 이것도 역시 그 보수주의에서 바르트를 비판할 때 매우 중요하게 비판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그 원래 그 예정설이라고 들어봤나요? 예정설. 아이고, 예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예정하셨다. 예정설이거든요. 근데 바르트는 그 기존적으로 그 이중 예정설이라고도 불러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이런 거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저 사람들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지옥에 떨어지기로 예정된 자가 되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예정설 자체가. 그래서 누군가만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예정설에 대해서 바르트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죠. 근데 이걸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다시 또 해야 돼요.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선택받은 자이자 배척받은 자다. 유일하게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만 우리 인간 아니에요. 우리 인간 말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이자 배척받은 자이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그분 안에 포함되며 그분은 곧 대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즉, 바르트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선택과 저주의 유일한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은
인수를 통해서, 물론 본인이 계시지만, 본인이 계시된 자신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자 저주의 유일한 대상이다. 따라서 이중 예정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 예정, 이중 예정에 있어서 인류를 구원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로 나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만 구분했죠? 하나님은요, 예수만을 구분한 겁니다.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만이 유일한 저주의 대상이지, 그 안에 있는 이 인류, 우리 모두는 사실상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저주받은 자로 나눌 수가 없다라고 바르트는 얘기합니다. 구원 역사의 혜택이, 그죠? 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선택받은 인간이 예수 안에 포함되고 그의 구원 역사의 혜택이 그들 모두에게 미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건 바로 그걸 상징한다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결국은 배제되는 것,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그 역할을 예수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혼자서 하는 거지 우리가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 저주를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배척을 당하고 또한 당연히 그가 자신을 배척하는 하나님이 되는 셈이에요. 결국 예정론이란 뭐냐? 예정론이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자신에게 엄청난 대가를 돌리면서까지 인류를 사죄시키고자 결정했음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예정론에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이중 예정이 아니라 예정설이 있다라면 그 예정은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다. 우리 모두의 구원의 예정이지, 누구만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예정이 아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저주는 오직 본인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난다. 그래서 그 모든 저주에 예수가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짐으로써 사실 이 모든 인류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 건 뭐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정은 구원의 예정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진정으로 배척받은 유일한 사람이고 유일한 사람이란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배제되는 거죠. 거기서 오히려 혜택을 받은 자들이죠. 모든 인간들은 그 안에서 결국은 구원받은 자, 선민이 되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럼 불의하게 살고 싶은 솔직히 많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 중심으로 본다라면 여전히 그러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 많은 저기 범죄자는 둘째치고 그냥 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그 사람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의하게 살고자 해도 그들의 이러한 욕망과 노력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 무효화되었다. 바르트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들의 그렇다고 다르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 자체도 이미 하나님에 의해 무효화됐다. 언제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인간에게 놓여진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영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듣고 보면 솔직히 마음은 좀 편해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이런 예정설 개념을 이중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게 찝찝할 때 있죠. 아, 그러면 나는 구원받고, 저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안 믿는 내 가족이나, 저안 믿는 내 친구는 그럼 지옥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막, 오히려 더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두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예정을 얘기함으로써 뭔가 그래도 좀 왠지 안심이 되고 따뜻한 어떤 느낌도 받아요. 물론 여러분,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를 강의를 다 했잖아요. 그 고통의 문제에서 루이스가 근데 그 얘기 하잖아요. 정말 그런 걸 바라냐? 정말 모두가 구원받길 바라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현실의 삶의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 인간의 역사성에서 본다라면, 진짜 지금 저렇게 악한 짓을 다 하고 있는 저 사람이 정말 우리와 똑같은 어떤 구원의 자리에 있기를 정말 바라는 거니? 뭐 예를 들어 유영철이, 예를 들어 뭐 조두순이, 우리가 정말로 같이 천국에 있으면 좋겠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셈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듣고 보면 그렇지 않죠. 정의라는 것은 정말 그것을 구분하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분명히,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분명히 중요성이 있다라고 루이스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르트조차도 사실은 이 바르트의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이 보편구원론에 대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쪽 보수신학에서 굉장히 비판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편구원론 아니냐? 보편구원론. 모두가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아무도 지옥 안 가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끝까지 죄짓고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거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바르트는 직접적 응답을 그래서 피했대요. 정말 그런 거 아니냐는 이제 당연히 오해가 있었을 거고. 여기서 보면요.
이쪽 20세기 신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바르트는 응답을 피했고 이런 표현을 썼대요. 나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보편구원론을 가르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아, 변증법적이죠. 그러니까 매우 애매한 말을 합니다. 알겠죠? 나는 보편구원론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또한 그것을 가르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편적 구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이라는 사실이다. 명백한 단한 가지 실제는 은혜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근데 집중해야 될건 뭘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정말 나중에 이제 혹시 뭐 지옥을 가고 분류가 되고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과 이 신학이라는 개념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집중해야 될 것은 근데 무엇인가라고 할때 오히려 은혜라는 거죠. 중요한 건 어떠한 정죄적 심판이 존재하더라도 정죄의 심판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잠정적인 것이어야만 한다고 사실은 이제 이 바르트에 대한 이 신학에 대해서 카톨릭 신학자인 발타자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자, 근데 여기 제가 이제 참고하고 있는 또요 책에서는 바르트 예정론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가는 부정적 의미의 개체성이 있는데 후자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있어 배제된 가능성, 즉 불가능한 가능성을 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끝까지 그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가 택하는 가능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삭제되어버린 가능성이고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부정된 가능성이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설명이요. 하나님은 인간이 당해야 될 저주와 죽음을 택하셨고 이를 통하여 그를 구원과 생명으로 선택하였으나 인간은 저주와 죽음의 길을 택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설령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꾸로 뒤집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설령 그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는다. 매우 위로가 되죠. 그러므로 공동체는 각 사람에게 여러분 저주하지 말라는 거. 저주가 아니라 선택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할 일이, 개신교가 할 일이, 너 지옥 갈 거야. 너 그러면 지옥 가고 너 그냥 넌 지옥에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저주하는 게 우리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이 불순종이라는 행위 자체를 이미 무효화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의 선택을 우리가 오히려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 오늘날 현실에서 이걸 접목할 때 오히려 기독교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도 사실 매우 중요한 방법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통해서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진짜 그 선택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그런 어떤 사람도 버림받은 자로 존속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복음을 통하여 그에게 주어진 희망을 붙들고 이 희망으로부터 살수 있기를 원한다. 그가 버림받은 자가 신앙하게 되고 신앙하는 자로서 선택된 버림받은 자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저기 20세기 신학에 있는 부분은 다 살펴봤고요. 혹시 제가 여기서 또 참고할 부분이 있는지 저기 이 나름대로 어떤 이 성서 신학적 해석학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바르트는 이 얘기 있죠. 역사 비평이 아까 이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 되게 발달했던 부분이라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비평론에 대해서 사실은 바르트도요 인정은 해요. 역사 비평론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래요. 역사 비평론은 자체는 맞는데 필요는 한데 그거는 그저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텍스트에 대한 이해 준비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건 아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텍스트에 대한 역사, 텍스트는 뭐예요? 성경이겠죠. 역사적 비판적 분석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역사적인 것을 관통하는 거, 역사성을 관통하는 거죠. 얘네는 역사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했더라면 바르트는 역사성을 관통하여 성서의 정신을 파악하는 게주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비판적 연구는 필요하지만 성서 해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서 해석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만 성서 비평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축자 연감설, 그 성서 비평론가 둘 중에 택하면 뭐 택할래요라고 할 때, 바르트는 차라리 그래서 이 비평보다도, 역사 비평보다도 축자 연감설에 대한 것을 더 믿고 싶다고 바르트도 분명히 얘기를 했던 거죠.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평가를 봅시다. 자유주의 신학의 후예들은 자, 우리가 제가 이미 이제 계속해서 나름 그래도 강의를 하면서 이제 바르트가 어떤 점에서 비판받았는지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자유주의 신학의 후예들은 자, 아까 우리 슐라이어마우나 리츠 쪽이죠. 바르트가 이성을 희생시켰다. 그렇게 우리 그 서구 근대사에서 힘들게 뽑아낸 그 이성을 희생시켰고 종교적 권위의 보호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 신앙주의라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종교적 권위로 돌아갔다는 게 뭐예요? 이들이 보기에는 여길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그 종교적 권위주의, 왜 중세의 권위주의 같은 거 그렇게 돌아가는 단순한 신앙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했다라는 거고 한편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얘네들도 거꾸로 또 신앙주의라고 비판을 또 했대요. 그건 또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전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통신학 쪽에서도요. 아까 그 유비도 어때요? 존재론적 유비 같은 걸 필요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신학도 아예 이 이성에 대한 것을 거부한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이론과 접목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론을 접목하되 대신 이제 결과는 굉장히 어떤 정통적이고 권위적인 것으로 이제 결과는 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이론을 통해서 증명하고 입증하려고 하거든요. 수단과 도구를 활용해서. 그래야 어떻게 보면 더 뭐예요? 이 복음을 전파할 때도 유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려 정통 신학에서 보기에도 바르트는 너무 신앙주의적이고 자유주의 신학에서 보기에도 신앙주의적이라는 동시적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성을 안 써먹니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실제로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독교적 증거와 전도를 위협하게 된다. 그러니까 바르트는요. 실제로 바르트에서 가장 큰 한계 중에 하나를 초역사성으로 보더라고요. 의외로 물론 바르트의 신학 자체는 뭐 아까처럼 세계대전에서 나름대로 그 본인의 메시지를 내고 히틀러에 대항하고 바르멘 선언 같은 거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그이 바르트와 여러분 그 나중에 보게 된 본회퍼와 나름 좀 겹쳐요. 물론 바르트가 좀 나이가 있을 때 본회퍼는 젊었지만 결국은 세계 2차 대 1, 2차 대전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전쟁에 있어서 행동하는 것, 뭔가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액션을 취하는 것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이 바르트의 신학 자체 안에는 초역사성이다. 역사에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심이 없었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바르트 신학 방법의 강점은 뭡니까? 강점은 계시에 대한 전적 의존이라는 것. 우리 아까 그 전적 타자. 결국은 이 계시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성을 다시 회복시켰다라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완전히 쓰러져 버린 이 정통 신학의 어떤 보수성, 어쨌든 나름대로 이 종교적 권위와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다시 살아나게 되죠. 어떤 철학이나 문화, 지적 유행에 의존하지 않기에 무엇보다 신학적이었다라는 거. 즉 신학적 자주성을 보존하게 된다라는 거죠. 신학적인 자주성, 그러니까 신학만의 어떤 영역을 확보하게 되죠. 그러나 가장 큰 약점도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학적 자주성이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신학적 고립성이죠. 그러니까 내 자주성이 인정되는 만큼 내가 결국은 다른 어떤 이성과 문화와 여러 가지 시대까지. 그죠? 얘의 한계는 결국은 뭐예요? 보이나요? 이성, 그리고 문화. 아니, 책 때문에 안 보이네. 됐죠? 제가 여기 다써 있네 사실은요. 윤리 문화 썼잖아요. 뭐 이성까지 다 끌고 와서 윤리 문화 이성 결국은 뭐예요? 그 시대성 역사 이런 것까지 다 너무 신학의 자주성의 그 영역을 만들어내는 대가는 뭐예요? 꽤 크죠. 얘네들과 연계성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 이 연계성이 사라지면요.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 안 다닌 사람은 대체 무슨 기회로 이것을 알게 되냐라는 거죠. 그것도 오직 오롯이 그러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만 하는데 그렇다면 전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리, 문화, 역사, 이성, 시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응답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생긴다. 신학을 다른 학문 및 인간 경험에 연결시켜주는 지성적 다리 역할로 신학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불신자들에게는 이상한 어떤 밀교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랬죠. 그래서 믿음과 경험의 연관관계는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서 정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봤을 때막 통성기도 하거나 방언하거나 이럴 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요, 완전히 무섭죠.
이거 뭐야? 이거 영화에서나 보는 어떤 그런 사이비 종교 아닌가? 이렇게 볼 정도로 실제로 그래서 이 모든 시대성에 대한 것들을 과연 신학은 아예 눈을 감아야만 하는가? 물론 이제 이 정통 신학으로 하면 더더욱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될 수도 있지만 정통 신학 자체도 어느 정도 이론성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바르트의 이 전적 은혜에 대한 부분들, 전적인 어떤 신앙에 대한 부분들에는 오히려 이런 단점들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이론론이에요. 모든 것을 또 너무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렇게 환원시켜 놓은 것은 대려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을 아는 인격적 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것만으로 모든 걸 제한해 놨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반 계시도 부인하게 된다. 여러분, 일반 계시는 뭐냐면 우리 자연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역시 똑같아요. 보통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다라면 이 창조한 이 자연과 우주와 이 세계 속에서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정확한 계시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야 이건 도저히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건 시편에서도 나오고 다윗도 하는 얘기고 솔로몬도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그 캐릭터들이 했던 믿음의 어떤 고백이나 역사성도 무시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신학을 무시하다 보면 일반 계시까지 무시하게 되고 결국 그리고 모든 교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환원돼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정의 주체이자 대상으로 드러나는 그의 이론에서 그렇게 되면 정작 예수님 말고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또 어떻게 되는가? 성부 하나님의 위치는 애매해질 수 있다라는 비판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성부와 성령의 구분도 바르트는 절대 있진 않았다. 삼위일체론을 주장했던 만큼 그럼에도 기독론 중심의 교리는 구원사 속에서 성부와 성령 그리고 인간의 역할을 간과했다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기독론 중심이다 보니까 성령에 대한 얘기가 실제로 오늘 거의 없었죠. 그죠? 성령에 대한 얘기나 어쨌든 이 성부에 대한 역할들이 애매해진다. 자,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고등비평을 무시하고 성경을 축자 영감으로 보았다는 점이 비판이라면 자,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했죠? 아까처럼 역사비평, 고등비평 이런 걸 무시하고 성경을 너무 축자 영감으로 봤어라는 식으로 여기서 바르트를 그렇게 비판한다고 했죠. 하지만 또 이쪽에서는 정반대로 또 비판한다고 했고요. 이런 시각 차이는 그럼 왜 나냐라고 했을 때 나름대로 이제 여기서 설명한 건 이러한 시각 차이는 이두 시각에서 서로 다 비판받잖아요. 자유주의자들은 바르트가 말하는 성경의 용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가 강조한 성경의 인간적 그 성경은 무시가 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바르트는 분명히 나름대로 성경의 어떤 인간성에 대해서 성경의 인간적인 특성을 성격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비판이 나온 거고 보수주의자들은 거꾸로 그의 성경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르트의 성경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가 얼마나 성경을 사실 신학 안에서 절대적 권위로 취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또 무시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바르트가 얘기한 너무 책도 두껍긴 하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바르트가 얘기했던 어떤 그 구체적인 그 부분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장 표현들. 그러니까 그런 직접적인 표현들을 갖고 비판한 게 아닌가. 전체 맥락에서 본다라면 결국은 정통신학이 만족할 만한 답변과 사실 또 자유주의 신학이 또 나름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답변들도 바르트 안에 있지 않냐라는 반박입니다. 물론 저도 좀더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개혁신학이나 보수주의 신학에서는요, 그런 비판까지도 예상하면서도 이미 비판을 하더라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20세기 신학에 바르트가 끼친 가장 중요한 공헌은 결국 삼위일체 교리의 회복이라고 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슐라이어 마후 이후 삼위일체 교리는 그저 초기 기독교가 어떤 그리스화시킨, 희랍화시킨 결과의 유물처럼 여겨졌었다.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다시 세웠다는 점에서 이제 계속했던 얘기입니다. 그의 신학은 의의가 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자유로울 때에만 은혜로울 수 있다.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유, 아까 정리했었죠.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가 가지는 은혜성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이 강조점으로 정작 인간적 측면을 너무 많이 희생시켰는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의 예, 예스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의 예가 인간의 모든 아니오를 무효화시켜버린 셈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인간 결정의 심각성 말이죠. 인간 결정은 약화되는 셈이니까요. 슐라이어 마하가 인간에 대해 매우 큰 소리로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려고 한 오류를 범했다면, 자, 슐라이어 마하가 어떻게 했죠? 인간에 대해 매우 큰 소리로 정작 말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었다면
칼바르트는 정반대로 하나님에 대해 매우 큰 소리로 말하면서 정작 인간에 대해 말하려고 했던 실수를 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큰 소리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인간에 대한 것을 보려고 하니까 역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강조점의 차이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바르트 안에서 나름대로 이제 모르겠어요. 그 개혁교회학 안에서 보면은 나중에 이 자연계시에 대한 나름의 가능성까지도 후반부에 좀 다루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뭐 그렇다 해도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사람이 결국은 그 시대의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초반부에 바르트가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는 그때 그 독일 신학계나 유럽 신학계가 그만큼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했던 전적 타자성을 얘기했다라면, 결국은 나이가 들고 시대의 어떤 변화를 읽어가는 것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쨌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인간과 연관되고 어떻게 인간과 화해하는 그런 관계성을 좀더 확장해 간 것처럼, 바르트도 나름대로 본인의 신학의 맹점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나름대로 어떻게 좀 다시 보완해가고 종합해 갈 것인가를 고민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본인이 또 워낙 단호하게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는 만큼 바르트는 또 바르트 나름의 분명히 본인의 신학적 색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이 너무 사실 저도 바르트의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정말 이렇게 끌어당기는 매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는 좀 다시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고 싶고, 그죠? 그러면서 그 변증법적인 어떤 여러 가지 표현들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시대성까지 고려했을 때 자유주의 신학의 그 분위기에서 이러면 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할때 되게 좀 뭔가 멋있어요. 뭉클하고 그런 게또 오히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신학의 어떤 내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재성이 아니라 초월적 하나님, 초월성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이제 이그 스타트를 끊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다가 언제 이 책을 다 끝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 중이에요. 만약에 제가 보기에 그래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까지만 다루면 유독 이런 중간중간에 또 어떤 학자들은 좀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또 여러분 제가 또 너무 무리하게 또 신학을 후벼파도 제 전문 분야는 아닌데 너무 또 모르는 상태에서 무지하게 많이 얘기하는 것의 위험성도 매우 큰건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더 많이 고민해보고 또 다음 수업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에밀 브루너는 또 다뤄봐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치면 또 에밀 브루너랑 불투만이 나오거든요. 역시 안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에밀 브루너와 불투만 아마 같이 하는 쪽으로 좀 고민해 볼 텐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칼바르트 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